맥기를 터키처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촬영 당일은 5월 23일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미역국을 먹기 위해서 집밥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했어요. 잡채, 동그랑땡, 육전, 버섯전, 호박전, 소갈비찜, 황금올리브 닭다리, 미역국 한 대접, 그리고 이렇게 밥, 머슴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도 있어요. 감동란. 감동란도 제가 좋아해서 감동란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간이 아주 적당히 잘 됐네. 미역국. 생일에는 뭐다? 미역국이다. 고기도 많이, 이렇게 소고기. 감동란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으로 쪼개져라, 얍! 이렇게 반숙이에요. 자, 일단 밥을 한 숟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밥처럼 안 보이시죠? 이거 먹고, 갈비. 갈비. 어우, 대박인데?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황금 올리브 닭다리를 먹어볼게요. 완전 맛있어. 닭다리는 요렇게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이번에 전 먹어봐야지. 전 후계 동그랑땡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서. 베리베리 굿. 이거는 육전, 소고기 육전. 아, 얘만 배달이에요, 얘만. 맛있어. 야들야들 갈비찜. 이거랑 잡채랑 아까 어떤 분이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먹어볼게요. 이거지. 아그야 맛있나? 맛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아그야니까. 네 맛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된 거야. 한국상일 뻔했네. 와 이거 튼실. 잡채는 이렇게 약간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 마냥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친구 송이버섯점도 진짜 맛있다. 새송이버섯. 이따가 여기 밥 이거 남은 거 말아 먹어야지. 원래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여러분. 저 요리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는 제가 해먹고 싶은 거 해먹고 싶어서 했는데 커서는 내가 요리를 해먹는 게 더 싸. 밖에서 먹는 거는 조금 양에 비해 비싼 감 있잖아요. 자, 일단 이것도 다 먹었고,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의 생일상 저는 조금 남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야식으로 먹으려고 남겨뒀고요. 이렇게 잘 먹었고요. 저 이거 생일상 따로 챙겨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옆에 좋은 분이 계셔서 챙겨주셨어요. 저 생일 축하해 모든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로 후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뿅! 밥 주세요, 밥!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다. 생일 축하해요. 이제 그만해! 그만!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뭐야? 초코빙수인가 보다. 보이나요? 퀄리티 봐. 대박 사건. 이건 막 촬영입니다. 한 개씩만 먹어보고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 아, 안 돼! 이거는 무슨 치즈 마카롱 같아요. 얘는 리얼 초코. 리얼 초코. 쫀득쫀득해. 얘는 요거 요거트예요. 골드망고, 골드망고. 망고. 진짜 망고 맛나요. 망고 맛이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마카롱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기가 아까워요. 오늘 하루 만에 다 처리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왜냐면 놓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건데. 와, 배그하면 꼭 연락해. 내가 와서 미션 줄게. 저 미션 하나도 못 깰걸요? 저 그거 잘해요. 그 누구도 안 만나고 오래 버티기. 저 진짜 그 누구도 안 만나고 오래 버티는 게 진짜 잘해요. 막 진짜 나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누구도 만나지 못해요. 제가요, 왜 먹비냐면요, 게임을 진짜 지지리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 고구마 한 1578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게임하는 거 보면.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포를 게임을 어떻게 하지? 이은도의 저주요? 이은도가 누구세요? 이은도님이 저주를 내렸나? 아, 서민을 위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거 하자. 자전거 까보자, 자전거. 붕붕!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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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